최성국아 가셔도 돼요. 서운하네. 저 진짜 아름다운 이별 같은 거 하고 싶었어요. 혼자 고결한 척 말하지 마. 정상이 안 돼요. 서혜진이 없는 우리하고는. 그런 사람이 한 번 돌아서면 무섭겠다 싶고. 한가하게 놀고 있을 시간 있어요? 넌 네 목표에만 집중해.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필사적으로 참고 있어요. 선생님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네. 선생님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?